찰따라 농산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찰따라 농산물의 입팀장입니다. 아, 산지를 매일 돌아다니지만은 아이고 간만에요. 산지 와서 촬영하려니까는 좀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날씨도 오늘 보니까는 구름은 좀 끼었긴 한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날씨는. 그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한 거는 노지밭에 있는 전구지, 전구지를 소개해드리고자 간만에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항상 저희는 신선하고 맛 좋은 그런 농산물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젊은 아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아저님 나와주세요. 옆으로 한 칸만 가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아재입니다. 우리 앞전 영상에서 이제 전구지라고 불렀죠. 부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준비된 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작년 영상에도 부추에 대해서 한번 영상 촬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토요일 하루 빼고 매일 지금 경남 남해 쪽으로 산지로 직접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부추밭에서 직접 한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 준비한 다음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자리 바로 옆에 우리 이 팀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전구지라고 부릅니다. 전구지라고 부르고 경기도 지역 및 서울 지역 원래 명칭은 부추입니다. 부추고 전라도 지역으로 또 가면 또 소울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고 명칭이 또 각 지역마다 틀리니까 똑같은 부추라는 점 꼭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밭은 부추 노지밭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건 하우스가 아니라 부추 노지입니다. 노지고 이제 막 초벌 부추가 1차적으로 막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가까이에서 부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부추 가까이에서 한번 촬영해가지고 초벌 부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잠시만요. 자, 영상을 조금 흔들리더라도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있는 곳인데 자 보십시오. 앞쪽에 보이시는 게 건너편 쪽으로 하면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바다가 보이시죠? 바다 보이시고 이렇게 쭉 일자로 부추밭입니다. 이게 1차 지금 노지 초벌 부추밭입니다. 부추가 하우스에 자라는 부추는 상당히 길이가 길고 뿌리 부분이 하얗습니다. 근데 저희 또 노지 부추밭은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카메라 잠시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길이가 이렇게 짧고 보시면 자 하나만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길이가 손바닥만밖에 안 되죠. 이때 자라는 부추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맛있고 영양가가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향도 상당히 진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날로 쫙 된 다음에 상당히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수확을 해가지고 또 공판 나온 다음에 또 주민들이 또 그 거래한 다음 또 공수를 할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공수해서 배송을 해드릴 테고 오늘 간단하게 부추밭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위나 장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다는 점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꼭 요 2월달에서 4월달에 나오는 초벌부추를 이용해서 즙을 짜드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생으로 무쳐드셔도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또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밭에서 직접 또 영상을 한번 촬영했고 우리 이 팀장님이 마무리로 또 영상 멘트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젊은 아저님이 소개를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젊은 아저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노지부추가 몸 아주 건강이 좋습니다. 특히 초벌부추가 확실히 좋은 거는 저도 먹어봐서 잘 알겠죠? 농산물 하다 보니까. 그럼 이만 저희 농산물을 지금 경기가 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뭐
그 지금은 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산물은 그래도 국내산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절따라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